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모의고사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내용은 고대 중국에서 밧줄을 태우거나 물 양동이에 구멍을 뚫어서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곤 했는데 이것은 한번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What comes to mind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오는가 to mind, 마음에, 즉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When we think about time,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Let us go back, 우리 let us go back, 돌아가보자. To 4000 BC, BC 4000년으로. In ancient China. 바로 지역은 고대 중국에 거기에서 관계 부사는 그 장소에서 이 선행사를 그대로 연결해서 부사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는요, some early clocks were invented. 몇몇의 초기 인류 초기에 초창기에 시계들이 발명되어졌습니다. 초창기에 시계들이 발명되어졌던 바로 고대 중국의 BC 4000년경으로 돌아가고자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To demonstrate. 자, demonstrate는 나타내다라는 뜻이죠. 설명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The idea of time to temple students. 시간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To temple student. 사원의 제자들, 학생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Chinese priest. 중국의 사제들은, 즉, 중국의 뭐 스님들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제라고 얘기를 했죠. Chinese priest used to dangle a rope. used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dangle, 매달다라는 뜻이죠. dangle, 매달아 놓곤 했다. a rope, 어떤 rope를, 밧줄을. from the temple ceiling. 자, 그 밧줄은 사원의 ceiling에서부터 with not representing the hours. 자, 천정에 로프를 매달아 놨는데요. with knots, 매듭이 representing, 나타내면서, the hours, 시각을 나타내면서. 즉, with 목적어 ing 형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문의 특별한 형태라고 해서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with는 뭘 가지고 있는 거죠? knots, 매듭을 가지고 있는데 매듭의 상태가 representing the hours, 바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매듭이 있는 바로 그 밧줄, 매듭이 있는 밧줄을 사원의 천정에 매달아 놓았다. with 목적어 ing 형태 기억하시고요. They would light. 자, they would light. 그들은 불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것에. 자, light는 불을 붙였다는 건 그것은 바로 rope, 밧줄을 말하는 겁니다. with a flame from the bottom. 아래로부터 불꽃을 가지고. 자, 불꽃을 가지고 불을 붙였다. So that it burnt evenly. 그것이 타도록 하면서. So that 주어가 동사하도록이죠. 그것이 타도록. evenly는 균등하게 타도록. 여기서 말하는 it는 다 밧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ndicating은 분사 구문인데요.
indicate는 가리키다 또는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내면서, 가리키면서 뭘 가리키냐면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경과. passage는 경과예요. 바로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pass가 지나가다라는 뜻이죠. passage, 흐름이에요. 흐름. 시간의 흐름, 경과를 나타내면서. 그래서 그 밧줄이 균등하게 타도록 해서 이 바닥에 타도록 이 아래로부터 불꽃을 가지고 불을 붙였다는 거죠. 붙이곤 했는데 Many temples burnt down in those days.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원들이 burnt down, 타버렸다 in those days. The priests were obviously 그 사제들은 분명히 obviously not too happy. 썩 그렇게 매우 행복하지 않았다 about that. 왜냐면은 불이 그것에 대해서 즉 밧줄에 불을 붙여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그 방식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매우 행복해 하지는 않았었다. 뭐 분명히 그랬었겠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Until someone invented a clock. 어떤 사람이 시계를 발명할 때까지 made of water buckets. 물 양동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과거 분사죠. 물 양동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지시대명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하면서 내용의 전개를 생각하시는 것이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It worked. 그것은 작동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물 양동이로 만들어진 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계는 작동했다. 이 worked의 의미 작동했다라는 뜻입니다. work가 일하다라는 뜻도 있죠. 또는 일터라는 명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연구하다. 그렇죠? 연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 라고 할 때도 work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작동했다 마치 작용했다 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작동했다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고요. 그것은 작동했다. 그 시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죠. By punching holes, punching, 구멍을 뚫음으로써 In a large bucket, 커다란 양동이 full of water. 여기 full of water는 형용사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로 가득 차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커다란 양동이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뭐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being full of에서 being이 생략됐다라고 보아도 되는 구조인데요. 결론적으로는 full of라는 형용사 구가 앞에 나와 있는 large bucket, 커다란 양동이를 수식해 주는 것이다 라는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작동을 했는데 with markings representing the hours. 자, with 목적어 플러스 ing가 또 나왔습니다. 자, marking 표시가 나타내면서죠. 표시가 나타내면 시간을 나타내면서 with markings, marking을 가진 거죠. marking을 가지고 representing the hours, 시간을 나타내는 represent, 나타내다 라는 뜻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를 가지고서 라는 뜻인데요. 표시가 시간을 나타내면서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그리고 물로 가득 차 있는 커다란 양동이 동일한 의미인데 순서대로 연결하면서
하면서 생각을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To allow water to flow out. 자, 옹호하기 위해서 물을 to flow out. Flow out. Flow는 원래 흘러나오다. Flow out 그러면 흘러나오는 거죠. Flow가 흐르다고요. Out이 밖으로.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At a constant rate. 자, constant. 일정한. 지속적인, 맞죠? 지속적인 속도로, 일정한 rate, 속도로, rate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구멍을 뚫고 그리고 마킹을 해서 시간의 개념, 시간이 흘러간다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The temple students would then measure. 그 사원의 제자들은 would, 뭐뭐 하곤 했다. then measure, 재곤 했다. 측정하곤 했다. time, 시간을 measure, 측정하다 라는 뜻이죠. time, 시간을 by, 뭐에 의해서 how fast the bucket drained. 얼마나 빨리 그 양동이가 drain, 물이 빠지는지 how plus 주어 동사죠.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그 양동이가 물이 빠져나가다 drain 물이 빠져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는지에 의해서 얼마나 빨리 물이 빠져나가는지 그것에 의해서 시간을 측정하곤 했다 it was much better 자, 다 홀랑 다 타버리는 그러한 밧줄보다 바로 그것 물 양동이 시계는요 was much better 물론 better가 비교급이죠 better 더 좋은이란 뜻인데요 much가 들어가서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죠 더욱더 좋았다 than burning rope 불타는 rope 밧줄보다 for sure 확실히 for sure But, 그러나, more importantly,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란 뜻입니다. more importantly, 더욱더 중요하게도, 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it taught, 그것은 가르쳤다. the student, 학생에게. 자, that once time was gone. 그러나, 뭘 가르쳤냐면, that 이하를 가르쳤습니다. once plus 주어 동사, 시간이, 일단 가면 once 플러 주어 동사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이라는 뜻을 가져요. 일단 시간이 지나버리면 it could never be recovered. 그것은 절대로 회복되어질 수 없다. 여기서 it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could never be recovered.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불타는 밧줄보다는 밧줄보다 이 물 양동이 시계가 훨씬 더 좋았는데 무엇이 좋았느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한번 흘러가 버리면 또는 한번 다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즉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측정했던 방법 두 가지 밧줄 태우기와 물 양동이 시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